성질 났어? 성깔 났구만. 어디 주인님한테? 마시. 뭐? 뭐? 지금 화났습니다. 브라질들이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요. 그래도 막상 물진 않아요. 위험만 하고.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따로 없습니다. 야, 알약농장 애들 근황을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보고요. 일단은 우리 픽시프로필 베이비급 얘들입니다. 현재 분양되는 베이비들이고요. 아, 알약농장의 픽시프록 이번 시즌에 한 330마리 정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남아있진 않고요. 픽시답게 먹이 엄청 잘 먹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쭈라미 사람을 풀어주면은 되게 잘 먹습니다. 바로 하나씩 낚아채죠. 베이비급으로 분양된 애들이고요. 얘들도 제법 많이 컸어요. 여기서 유독 작은 애들이 이만한 거 얘들이고요. 뭐 큰 애들 보여드리자면은 이 정도 큰 애들은 베이비급으로 분양된 애들이고요. 왜 베이비급으로 분양된 애들 굳이 붙였냐? 그런 애들이 아닌 애들이 있거든요. 입니다. 여기 애들은 이제 빅베이비급 얘들인데 아성체급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좀 더 키워서요. 일단 여기 애들은 가장 먼저 개구리가 된 픽시프록들이고요. 이번 시즌에서 조금 더 고가의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키운 다음에요. 당연히 귀뚜라미 엄청 잘 먹죠. 엄청 커졌어요 애들. 처음 들어올 땐 다 저만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먼저 태어난 애들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약농장에 픽시프록이 약 100마리 정도 남아있고요. 330마리 들어왔었는데 아니 한 80마리 남았겠다. 거의 다 분양이 됐죠. 뭐 오래 남아있진 않을 듯 합니다. 그래도 뭐 몇 마리는 제가 남겨놓고 키우려고요. 픽시 부자 돼야지. 얘를 또 먹이 한번 줘볼까? 쭈라미 이렇게 털어주면은 얘를 무지 잘 먹습니다. 자 그 막 쫓아가면서 하나씩 먹죠. 얘들이 귀뚜라미 움직여야지만 반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귀뚜라미들은 좀 살아남겠죠. 움직이는 순간 먹힙니다. 그쵸, 움직이는 순간 먹힙니다. 상당히 잘 먹어요. 귀엽지 않아요? 아주 귀엽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이제 애기 개구리들, 먹이 붙임 이전에 애기 개구리들이 사는 데입니다. 아기 풍민들요. 바글바글하죠. 먹이 붙임은 이제 슬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슬슬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지금 팩맨이 6박스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6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얘들 관리하느라 요새 잠을 못 잡니다. 아, 잠을 못 자요 진짜. 하고 애들 다 끝나고 하면 새벽 한 5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5시에 자러 딱 가죠? 그럼 바로 전화해요 스님들한테. 오늘 가도 돼요? 이러면서. 뭐 그래도 뭐 제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니까 뭐 그래도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시간에 되도록이면 카톡이나 문자 한 통으로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다. 이런 말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연락 주시는 건 오히려 저는 좋죠. 자 일단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들은 간만에 보여주는 애들인데요. 태공이 한 쌍, 성체 한 쌍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니? 동공이 되게 축소되어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얘들도 먹성 미쳤는데 아마 지금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귀뚜라미가 한 마리가 남아있다는 게 안 먹혔다는 건데 얘들한테 귀뚜라미 한 30마리 정도 풀어놓고 먹네. 그래도 귀뚜라미 한 30마리 풀어놓고 퇴근했었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한 마리가 남아있어서 그냥 얘가 안 움직여서 안 먹혔나봐요. 얘들이 배불러서 안 먹은 게 아니라. 되게 귀엽지 않아요 팩공이를? 얘들은 이게 다 자란 성체고요. 얘가 수컷, 얘가 암컷. 작년에 무정란을 한번 산란했었죠. 유정란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다음은 우리 수리남 팩맨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알약농장에. 수리남 성체급들도 이렇게 있고요. 뭐 옆으로 가자면 퍼시픽 팩맨, 퍼시픽 팩맨 2,
뭐 다양하게 있어요. 뮤턴트 팩맨부터 알려진 꽤 많은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다음 아이는 우리 귀요미 브라코 팩맨입니다. 브라질리안 판타지라고도 하죠. 우리 브라코 팩맨들이 생각보다 먹성이 많이 뛰어나요. 진짜 제가 키워본 팩맨들 중에서 얘들보다 먹성 좋은 팩맨이 없는 것 같아. 손가락도 먹을 것 같아서 하긴 무서워요. 안 할 거야. 안 할래. 얘들 물릴 거야 분명히. 자 그렇고요. 우리 브라코 팩맨들이 이제 한 대여섯 마리 남았어요. 이제 제가 한 네다섯 마리 키우고 한두 마리만 더 분양하고 분양을 종료할 예정이고요. 아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했는데 마스크 끼고 있었네요. 마스크 벗고 할게요. 힘들어. 자 다음에는 또 어떤 팩맨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보여달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생방송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하시죠.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얘는 우리 귀요미 히말라야 누트 유생이고요. 얘는 이제 프로타임즈였나? 뭘까라? 아 이름을 갑자기 바꿨어. 아무튼 형진씨한테 선물로 받은 게 최고요.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완전 퀄리티 좋은 그린 패턴리스가 나와서 축양 중에 있고요. 뭐 이런 애들 몇 마리 있습니다. 제가 키울 거예요. 이런 애들은 사실 분양하려면 부르는 게 더 값이에요. 그린 노라인 계열은 진짜 귀합니다. 희귀해요. 그 밖에 진해도 조금 있습니다. 뭐 제가 원래 진해 매니아였잖아요. 진해 브리징 제가 여태까지 번식은 진해만 1000마리는 거뜬히 넘을 건데 뭐 다시 돈 주고 살라니까 뭐 돈 주고 사진 않았어요. 개체하고 교환했지. 조금 뼈 아프더라고요. 원래 저한테 진짜 바글바글하게 넘치던 애들이었는데 베트남 자이언트 센티패드고요. 거의 아시아권에선 가장 큰 진해 중에 하나예요. 일단 거의 좀 과장 많이 붙으면 팔뚝만 해지는 애들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안에 토토기 같은 애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 얘기한다고 바로 일어나 보네. 밥이나 한번 줘볼까요? 됐다 먹어라. 뭔가 움직임이 다급해졌습니다. 아 지금 핀셋을 잃어버려가지고 손으로 해야 돼? 가 너 가. 아니 이상 하기 싫은데 물릴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진해한테 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진해 한 2년 안 키우다가 다시 키우려니까 겁쟁이가 다 됐습니다. 일단은 뭐 나중에 먹겠죠. 알아서 조금만 더 해줄까? 진해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 깜놀. 자 일단 뭐 때 되면 알아서 먹겠죠. 진해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겼습니다. 지금 넘어가 볼게요. 얘는 최근에 수입 들어왔던 그린 브라질 팩맨인데요. 많이 컸습니다. 아 얘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중군 안방인 근황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아주 싸나요. 봐봐요. 성질 났어? 성깔 났구만. 어디 주인님한테 마시 뭐 지금 화났습니다. 브라질들이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요. 그래도 막상 물진 않아요. 위험만 하고 사이즈 제법 큽니다. 그쵸? 완전 베이비들이 들어왔었는데 꽤 많이 자랐습니다. 잘생긴 것 봐. 와 역시 동물은 주인님을 닮는 겁니다. 되게 잘생겼죠. 야 감탄밖에 안 나온다. 진짜 잘생겼다. 자 영상은 이번에 진짜로 맞춰볼게요. 다음에는 다른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얘 폼 봐봐. 내 손가락 물 것 같아. 너 물 거지? 물지 마. 자 맞춰볼게요. 감사합니다. 일량 농장이었습니다. 뿅.